자, 2019년도 12월 12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광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제 12월 11일이죠. 어제 뭐한 2,500에서 3,000만 원을 벌었어야 되는데, 저녁 때 막걸리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두 잔을 먹었더니 그냥 눈이 가물가물한 게 꼬박꼬박 졸음이 오길래 잠시 눈좀 붙인다라고 했는데 그냥 잠에 골아떨어져가지고 어제 820만 원 수익밖에 못 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개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 자, 저희는 이제 뭐 주식 카페를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자, 제가 투자를 해서 나오는 이 수익금이 수익금의 상당수가 주식회사 법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제가 수익이 나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제 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 주주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이제 700만 원, 120만 원 해가지고 어제 82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자, 회원 주주가인 문의는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주식 투자를 나는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보이죠? 자, 여기서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싹쓸이하고 1년, 2년, 3년 동안 장기 투자, 그러니까 즉,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자, 가치 투자도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고요. 돈이 되는 종목,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가 되는 종목들만 저희 카페에서 싹쓸이하면 이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 잃었고요. 자, 그저께가 이제 약 3,35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자, 1,30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쭉 해서 400, 500에서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이 자료가 지금 왼쪽에서 계속 방송으로 지금 이 파워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은 보여드리지 않아도 제가 지금 좀 바쁩니다. 이게 지금 해외 선물이 지금 변동 구간이 지금 갑자기 오는 구간이라서 지금 차트를 봐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시황을 봐야 되는 구간인데 급하게 제가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하고 눈은 지금 차트를 보고 앉았는데 방송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계속 엉키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는 1300, 그 다음에 180 해가지고 이날도 뭐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언제든지 마우스를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서 다 하나같이 다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그마치 82일 동안에 손실이 뭐한 40만 원도 채안 되는 것 같아요. 손실은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누적 수익금이 이제 5,953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주식회사 관성이 해외 선물로 투자를 해서 법인의 수익금이 상당수 많이 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수익이 이런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이게 정말로 가능한가? 자, 저희 카페에서 모의 투자는요, 하나 대투는 모의 투자 같은 경우 여기 가로 열고 모의 투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전 투자는 여기에 모의 투자라고 이 테두리에 없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인지 실전 투자인지 이제 일일이 다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시장에서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거래를 하시면은요, 이 크루드 오일은 백전백패합니다. 왜 그런가? 차트 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따로 있어요. 이 크루드 오일은 개미들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도 크루드 오일은 변동폭이 그나마 조금 많으니까 이게 개미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메이저들이 개미들을 갖다가 돈을 뺏어먹기 위해선 지지선을 깨기도 하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야 이거 원의 입장 나오는구나 그러고서 매수 들어가면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면은 그냥 반대로 수익 실현을 시키면서 주가를 또확 빼버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마다 차트가 맞는 종목이 있고 안 맞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트에 자신이 있다 그러신 분은 크로드 오일을 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목을 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줄 알아도 깨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한 가지 뭐냐면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차트하고 상관없이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이라는 게 뭔가 이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파생상품에는 절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은 지금 뭐 6개의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물은 8개의 용이 있거든요. 보통 종목마다 최하 5개에서 6개의 용이 있는데 이 5개에서 6개, 그 다음에 많게는 8개 종목마다 용이 다 틀립니다. 몇 말인지. 자, 이 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용은 지금 상방을 치려고 그러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용이 아유 형님 나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 형님들은 뭐 체력이 좋아서 위로 가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가 그러고 터프닥하고 주저앉는 시간이 있고 주저앉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마리, 8마리 용이 지금 현재의 11시면 지금 11시 12분이잖아요. 11시 12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패를 읽을 줄 아는 거고 상대방의 패를 읽을 줄 알아야 방향을 읽는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주가는요. 파생상품, 국내 선물 옵션, 그다음에 해외 선물 옵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는 6개의 용이 있는데 이 용이 날마다 6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용이 또한 마리의 새끼를 또 낳습니다. 그래서 6개가 7개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역할인가? 자, 10년 전에는 해외 선물이 보통 한 종목마다 3마리, 4마리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용이 8마리로 늘어났어요. 앞으로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용이 전 세계에 다이 글로벌 식으로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의 용이 어떤 놈은 올라가고 싶은데 어떤 놈은 널브러지고 어떤 놈은 나가 자빠지고 어떤 놈은 앉아가지고 쉬고 어떤 놈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어떤 놈은 앉아가지고 갑자기 점핑을 하고 자, 이 역할이 각 시간대마다 날짜마다 이 8개의 용이 국내 선물의 6개의 용이 어떻게 포지션을 시간대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7마리의 용, 8마리의 용의 움직임을 시간대별로 다 체크를 하시면서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시장에 들어와서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시장에서 돈을 벌겠습니까? 바로 지식이 돈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투자를 해서 실패를 보고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신 분은요, 저희 주식회사에다가 투자하십시오. 자, 제가 버는 이 수익의 상당수가 주식회사 영업이익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그것으로 인한 뭐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그 다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돈이 되는 주식을 바닥에서 매수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